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고 분단된 나라, 통일되지 않은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베트남이고 또 하나는 독일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세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 통일이 더 당겨질 수 있을까 그 소원을 들기 위해서 이 모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이 통일이 된 것은 총각하게 아니었었습니다. 동독 조그만 도시 라이프치히 성 니코라이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날 오후 5시면 조그맣게 모여서 기도했던 그 모임이 결국 독일 통일을 가져왔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가장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반도 평화 통일이 잘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 여기 왔습니다. 저는 예술연대관이 7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기도를 해서 시간은 걸렸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여기에서 꼭 제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나라도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아무리 깨어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난공불락이 성 여리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었고 기도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경을 찾아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능치 못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남북평화회담도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2018년 3월 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수상 기도회 50주년의 행사가 서울에서는 장소 때문에 열릴 수가 없었고 일산 킨텍스에서 전세계 기독교 지도자 5,3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를 기도했었을 때 여기에 신을 남도에 있었던 송원석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날 정말로 멋진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 기도회가 끝나기 20시간 만에 정확하게 미국에서 회의가 열렸었는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축사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분이 모이지 않지만 기독교의 지도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창간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성과 힘을 모아서 미션 포럼을 개최했었을 때 이 모습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토의하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오늘 이 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고 국민일보는 정말로 귀한 행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말씀에 경청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늦게 통일될 수 있는 나라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는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국내 12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750만 명의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가 3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2천만 명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마음도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천만 명이 같은 음성으로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합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합창 소리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처럼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한반도 통일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귀한 행사를 주관하신 국민일보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